네, 세 번째야. 네. 아가씨. 아가씨. 그러니까 멀어? 빨리 와요, 빨리. 아가씨가 있잖아, 아가씨가. 여기 앉으세요. 아가씨가 아닌가 보지. 앉으시면. 어, 앉으시면 아가씨가 아닌가 보지. 아유, 그럼 뭐 최고인데. 이름 어, 최고인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가씨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지. 아직 아가씨 정도까지 나이는 아닌데, 응? 그지? 반가워요. 음성은 나오니까 뭐 저건 안 나오는데 다들. 아, 네네네. 신청하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 씨만? 아, 선상김 씨요. 선상김 씨? 이런 사람 좋아해. 자기가 어디 김 씨인지는, 어디 성 씨인지는 알고 살아가야지. 그지? 선상김 씨가, 쉽지 않은데. 아, 그래요? 몇 살이야? 저 스물다섯이요. 올해? 네. 왜요? 아니야. 아, 내가 스물다섯 이후부터 정을 보거든. 근데 아, 구독자니까 네네. 봐줄게. 아, 원래 제가 올 게 아니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어디 자식이 부모점을 자식이구냐고 그냥 니꺼 보고 그러셔가지고. 그럼 당연한 거지. 부모님이 와서 이 나이 때는 부모님이 자식 정을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스물네, 스물셋들은 솔직히 정을 봐도 잘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들밖에 얘기할 게 없어.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길로를 정해줘도 그건 못하는 거고. 그러니 겪어들 봐라 그래서 안 보고 부모님들이 오는 게 솔직히 맞아. 안 좋은 게 있으면 본인들이 네. 뭔 돈이 있어서 풀 거고 뭔 돈이 있어서 초기들을 할 거야. 그잖아. 그래도 25대인데 의자 타다. 의자 타다. 봐줄게. 보다가 부모님 거 나오면 얘기해주고 안 나오면 본인 거만 봐. 네네. 본인 사주만 넣을 거니까. 아이고야, 순진한 건지. 저요? 미련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뭔가 아직까지는 네 손에 네가 뭐가 잡혔다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 대답을 해줘야 된대, 여기는. 네 손에 네가 뭔가 아직까지는 잡혔다. 내가 어떤 직업관, 그리고 내가 가는 데 있어서 길로의 경우에 알고는 있다라고는 네. 하셔. 뭐 갈 곳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안 나와. 알고는 있는데 조금 두려운 마음, 조금 가는 길에 있어서 좀 험난함,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길로 갔을 때 성공이냐 뭐 실패냐 이걸 따지기보다 그래도 내가 그 길로 갔을 때 잘 가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우리 선상 김씨 우리 언니라고 얘기를 해주셔. 네, 맞아요. 실패를 보더라도 내가 가는 길에 후회 없고 그러다 보면 가보지라는 마음, 남들처럼 저게 맞아요? 그럼 내가 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갈 곳은 있어. 정해져는 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왜 길로 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옆 길로 빠지던가 아니면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 그래도 골고르게 곧게 거기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을지 어떤 목표, 어떤 계획, 어떤 미래적인 걸 그걸 본인이 그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치거나 혹시라도 하차하지 않는 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한 거야. 난 갈 수 있어야. 우리 언니는 갈 수 있어요. 난 갈 수 있어야. 본인 스스로 내가 갈 수 있어야. 네. 그러니 집중력 떨어졌단다. 네, 맞아요. 집중력 떨어졌대. 산란하시다. 우리 쪽은 산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산란하대. 산란하다가 저 어떤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이 조금 복잡. 머리도 네, 조금 복잡.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긴 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있으며 그거를 해내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두 가지, 세 가지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네. 우리 이런 얘기할 수 없고 본인이. 네. 그러시다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네 가는 길의 미래가 꽃길만은 아닌 미래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기운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어진 곳에 있어 사람 조금 드센 사람의 직업관으로 좀 가시는 것 같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는 사람, 드센 사람, 예를 들어서 뭐지 법관이 됐든 경영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거긴 기운이 상당히 드센 사람들의 쪽에 얘기거든. 앵간한 대 없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도 그런 쪽으로 길을 네가 들이는 데 있어서 본인도 여자이기는 하지만 남자 기운이 있다라고 얘기 뭐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런 대는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깡으로 버텨. 깡으로 밀고 가. 깡이 어디 갔어? 여기까지 왔잖아. 너가 뭐 2년 가면, 내가 봤을 때 2년 가면 답은 나올 것 같다. 2년이요?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더 가면 너가 답은 나올 것 같아.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직장 생활하면서 귀찮고 직장 생활하라 다 내가 맞아떨어질 순 없어. 직장 탓하지 마. 본인들이 못한 탓을 해야 돼. 맞지? 네. 안 그러면 내가 아니 차이든가 CEO가 되든가. 그치? 근데 그것까지 가기까지는 너가 서른이 넘어가서 중반 조금 후반 때 내 거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10년간은 너가 뭐 야, 준비가 10년 내기에다 해야 될 게 많어. 해야 될 게 많고 네. 아직 결혼은 본인이 뭐 이 나이니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 딴에는 내가 자리를 잡고 아직까지 뭔가 졸업이 됐든 어떤 공부가 됐든 앞으로 2년간은 너한테 가지고 있는 뭐가 하나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와. 자격증인지 아니 뭔가를 따야 되는지 나한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언어가 마찬가지고 네. 본인이 그래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 잘해서 갔으면 좋겠어. 플러스 있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해. 근데 너가 네. 빨리 가야 될 일고 싶은 마음이 앞을 서서 그래. 나 네. 무슨 뭐 말씀이신지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원래는 이제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원래 하던 일 같은 거? 괜찮아. 누군지 모르니까. 네. 제가 원래는 그 재과제빵 좀 디저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한번 했다가 제가 이제 그때 21인가 21? 네.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한번 이제 빨아먹고 진짜 너무 어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손에 안 잡히고 있어.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인데 버릴 건 버려. 버릴 건 버리라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도 잘 가고 있나 공부를 해야지 잘 가고 있는 거지. 그치? 아까도 자격증이 뭔가가 나한테 지금 떨어져야 되고 자격증적인 거가 들어와야 네,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너한테 필요한 이 단계란 말이야. 잘 가고 있고 빨리 잘 선택을 했어. 그러니 올해 뭔가가 성과가 안 나더라도 네가 2년 동안은 안에는 뭔가 성과가 나니까 그 안에는 가. 네가 지금 사업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분명히 네.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직업관이 바뀌어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 내가 공부에 가방 끈도 좀 길지를 못해. 네. 근데 우리 본인은 내가 원래는 여태까지 있어서 지금 대학원을 나와서 졸업이 앞던데 이 길이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도 한다고는 하고 고통불정하게 생겨갖고 네. 끈기, 집중력, 의자에서 일단 처음부터 일어나는 법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 공허한 멍 뭔지 모르게 잠깐의 집중이 떨어지는 이런 거 뭐 봄을 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차피 사시사철이 돌아가. 내년도 봄이 와. 근데 너는 달라진 게 없어.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 집중력 잘 뛰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한테 대해서도 미안하고 죄송하면 따내. 너는 자격증이 지금 필요한 시즌이라고. 알겠지? 네. 아까도 그랬잖아. 너 옆에서 들어가려는 곳이 되게 대가 세서 드셋 너가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럼 지금 경찰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가셔. 네. 법적으로도 아까 법적으로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래 집중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네. 연애는 그냥 알아서 해. 어차피 인연적으로 지금 당장 없다. 헤어졌다가 말아줬다가 해야 되는 거고 언니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이런 거 좀 있어. 막 네. 꾸며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수수하면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 네.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너만의 순수한 너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결혼은 좀 늦게 한 여덟 아니면 서른 하나 요즘에 가서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왜냐면 그때 그쯤엔 홍기가 한번 들어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기 안 하니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고 그때 가서 내가 또 다른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사람을 해. 내가 직장 이동을 했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결혼 못하진 않을 거니까. 네. 근데 좀 혼자 살아가고 조금 돈을 벌어야 되고 자리를 안정해야 되는데 성공이 먼저 내가 자리 잡으면 먼저 앞을 섰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고 꼭 자격증 시험 통과해. 이것도 못하면 내가 뭐 해먹고 사나. 네. 창피하다라고 생각해. 어차피 잡이 바뀌어야 돼. 네. 너가 어떤 걸 하다가도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왜냐면 네 길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돼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준비 잘해서 갔으면 좋겠어. 올해 합격률보다 내년에 합격률이 조금 맞아 떨어진다. 네. 그러니 올해 준비해서 보고 뭐가 부족한가 다시 준비하고 그 안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업해 공부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아, 그 혹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잘 안 풀리는 거. 25살인데 인간관계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할 말은 없다마는 나쁜 말 해주면 안 되잖아. 그치? 본인 스스로가 서먹거림이 있다고. 순진한 건지 아까 그랬잖아. 처음에 순진한 건지 바본지 미련한 건지 상대의 마음을 좀 몰라. 그래서 너가 어떻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 수준이 되고 또 내가 잠깐 머쓱했던 이 마음이 오해 구설, 견해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런 건 있어. 그러니 그거는 인간관계가 꼬였다라고 얘기는 안 할게. 네. 단, 우리 김씨 우리 여명자 손이 네. 방법을 몰라서 그래. 아직 인간 여립들을 안 해서. 그러니 내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지만 어떤 말 속에서 말의 주변력, 말 주변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 주변력. 설득, 응? 이런 부분이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떨어져. 좀 말끝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좀 흐지부지 주섬주섬거리지 않아? 가끔씩 이렇게 나올 때? 응? 제 의견은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편인데 상대 못 알아듣잖아 상대들이 좀 그러니까 상대의 편의를 좀 많이 봐주려고 하죠. 응,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주섬주섬 말끝이 흐린 거야. 너는 나는 지금 물을 먹고 싶다. 근데 너 커피 먹고 싶지만 나 물 먹고 커피 먹으면 안 될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대가 알아듣잖아. 그지? 어 그래 너 물 먹으니까 물 먹고 그럼 난 커피 먹고 싶으니까 물 사고 커피 사러 가면 되게 되잖아. 그지? 근데 너는 너가 커피를 먹고 싶은 건 아는데 그래 커피집을 가는데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 왠지 상대가 자기가 잘못한 것 마냥 잘못 오해라면 넌 착한 거고 얘는 조금 모르게 그런 거고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고. 뭔가 깨끗한. 근데 나는 의사 전달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들고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의 주성거림. 말을 너무 돌리지 말라고. 미련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순진한 건지 이게 네. 유튜브에 다 보이라고. 하지만 나 물이 먹고 싶어 하고 우리 편의점 들에 물을 먹자. 나 배가 고파. 근데 지금 내가 결정장애 오면 안 된다고. 편의를 봐주려고 결정장애가 오면 안 된다고. 네. 내가 오늘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이거 먹었을까 여기 맛집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메뉴를 선택해서 가면 어떨까. 너 먹고 싶은 거 뭐 먹을래. 너가 결정해. 뭐 이렇게 주섬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과도 앞으로 예행 연습인 거야 이게. 알겠지? 네.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서 안 들려? 잘 안 들리는구나. 네. 종을 쳐야 되나 보다. 나 불렀지? 응. 네. 저 이제 나가면 돼요? 네. 나가시면 돼요.